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하게 된 박주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앱에서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구글에 검색하여 설치하여 주시고 구글 계정 또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때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려면 최소 SDK를 19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SDK 19는 안드로이드 4.4 키캣과 동일합니다. 먼저 Create New Project를 눌러줍니다. MT Activity를 선택한 후 Next를 눌러줍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패키지 네임은 앱의 고유한 아이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코딩할 언어는 자바로 선택하겠습니다. 최소 SDK는 19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9로 했을 경우 99.4%의 기기에서 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nish를 눌러주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파이어베이스를 언제 이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별도의 툴 설치가 필요 없어서 간단하게 서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빠르게 앱을 출시하여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므로 앱이 성공적이라고 생각될 시에는 직접 서버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에서 파이어베이스를 검색하여 들어와서 로그인하면 이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우측 상단의 콘솔로 이동을 눌러줍니다. 프로젝트 추가를 눌러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OSS로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앱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안드로이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패키지 이름은 아까 생성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확인한 후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패키지는 이 부분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한 패키지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앱 등록을 눌러줍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넣어주면 됩니다. 다운로드한 첨부 파일은 이쪽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앱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돌아와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수준의 그래들에 이 라인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이 라인을 복사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안드로이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래들 스크립트에서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 디펜던시에 아까 복사한 라인을 붙여넣기 해줍니다. 다시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앱 수준의 빌드 그래들에 이 라인과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앱 수준의 빌드 그래들로 가겠습니다. 여기 앱이 보이시죠? 플러그인은 이쪽에 붙여넣으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여기 디펜던시스 쪽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싱크 나우를 눌러줍니다. 다시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돌아와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콘솔로 이동을 눌러줍니다. 이제 앱이 등록되었습니다. 앱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콘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왼쪽에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테스트 모드를 선택하고 사용 설정을 눌러줍니다. 이 규칙을 이용하여
원하는 읽기 쓰기를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테스트 모드로 사용 설정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었으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읽고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스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밑에 거는 코틀린 언어로 설정하는 것이고 위에 게 자바 버전입니다.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임포팅 됩니다. 이제 앱스 중 그래들로 돌아가서 여기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읽고 쓰기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임포트를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2가 정상적으로 실행됐습니다. 이제 콘솔에서 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기 작업이 성공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써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rebase 데이터베이스 캐리 인스턴스에 아무것도 안 쓰면 이 디폴트 DB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면은 여기 get 인스턴스 안에 주소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거 여기 있는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 디폴트 DB를 이 주소를 넣어서 이거를 가리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get reference를 하면은 이 노드를 가리키게 되고 이 안에다가 메시지라는 걸 쓰면은 이 메시지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노드를 가리키는 다른 방법은 get reference 안에 쓰지 않고 child를 이용해서 메시지 노드를 가리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myRef가 메시지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myRef의 set value를 해주면 여기 이 메시지 노드에 값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get reference 안에 패스를 지우고 child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노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행하면은 디폴트 데이터베이스 밑에 메시지 노드가 생기고 그 메시지 노드는 이 값을 갖게 되죠. change 되는 거. 그 다음에 디폴트 데이터베이스 밑에 메시지 2 노드도 생깁니다. 따로. 이거랑 따로 생기고 그 메시지 2 노드는 이 hello world 2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메시지 3 노드도 생기는데 이3 노드는 이3 노드 밑에 3-1 노드를 갖고 이3-1 노드 밑에 3-2 노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3-2 노드가 이 hello world 3 값을 갖게 돼요. 한번 실행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완료됐죠? 이제 콘솔로 가서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솔로 와서 제가 말한 대로 메시지 노드, 메시지 2 노드, 메시지 3 노드가 생겼고 이제 이 메시지 노드는 값이 바뀌었어요. 체인지드. 그 다음에 메시지 2 노드도 2를 갖고 이 메시지 3 노드는 메시지 3-1을 갖고 이 3-2가 헬로 월드 3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노드 밑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형태에는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시맵을 이용하여 실습해 보겠습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의 값은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시맵을 스트링 오브젝트성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아이디에는 유저1, 에이지는 25, 이름은 존으로 유저 인포 1 노드 밑에 이세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 인포 1 노드가 생성됐고,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하나의 노드 밑에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형태를 사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바 클래스를 선택해서 유저 인포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스트링 형태였죠. 그다음에 아이디도 스트링 형태입니다. 라인은 인트 형태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컨스트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개다 선택해서 엔터를 쳐주고, 그리고 다시 컨트롤 엔터를 해서 getter, setter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 모델 클래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름을 적어주죠. 아이디는 유저2로 하겠습니다. 나이는 26살. 그리고 유저 인포2 밑에 유저2 노드 밑에 이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포2 노드가 생겼죠?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려면 푸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 디폴트 데이터베이스 밑에 룸1 노드를 만들고 그 룸1 노드 밑에 메시지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01234567891 값이 자동으로 생성된 노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1 노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노드 밑으로 메시지 01234567891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어베이스 문서를 보면서 데이터베이스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읽기 첫 번째로 밸류 이벤트 리스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밸류 이벤트 리스너는 해당 위치의 값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새로 생겼을 때그 값을 읽어오는 리스너입니다. 이 리스너를 지우기 전까지 계속해서 값의 업데이트를 대기하면서 값을 수신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나온 건 import 클래스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myLeap를 해서 디폴트에서 수신하겠습니다. 그냥 지우고, 그리고 데이터 스냅샷에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를 찍어보겠습니다. OSS 로그라고 하고,
투스트링으로 해서 스트링으로 로그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getValue. 그리고 다음 거는 getKey를 해보겠습니다. getKey는 스트링이라서 투스트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myRef가 디폴트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이제 child로 아까 메시지 노드 있었죠? 메시지 노드에 있는 값을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스냅샷을 읽어왔는데, 저희가 메시지 노드를 가리켰으니까 키가 메시지고, 그다음에 밸류가 hello world change 됩니다. 또 getValue를 하면은 그 밸류 값만 가져오고, getKey를 하면은 그키 값만 가져옵니다. 노드 값만. value 이벤트 리스너가 값의 업데이트를 기다린다고 했었죠. 서버에서 값을 변경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메시지 노드를 가리켰었잖아요. 이 값을 바꿔볼게요. 네, 변경된 값을 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한번 읽어오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읽어오는 것에는 get을 이용하는 것과 add listener for single value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get은 무조건 서버에 접근하여 값을 가져오는 것이고, add listener for single value 이벤트는 한번 값을 가져온 후에는 같은 경로의 리스너를 사용하면 서버에 접근하지 않고 로컬 캐시에서 가져오는 리스너입니다. 실습을 통해 값을 가져온 후 값을 바로 바꿨을 때그 값을 읽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습에서는 add listener for single value 이벤트만 해보겠습니다. add listener for single value 이벤트는 이것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dd listener for single value 이벤트를 여기다가 추가해주고, 이번에는 message to 노드의 값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합니다. 네, 실행이 됐죠? 여기 바로 값을 읽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ssage to hello world to 맞죠? 이제 서버에서 값을 변경하여 그 값을 읽어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밸류 이벤트 리스너니까 이 값을 읽어오면 안 되겠죠? 이 값을 읽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앱을 다시 실행하여 바뀐 값을 읽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앱을 끄고, 프로젝트 2. 네, 바뀐 값을 읽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dd listener for single value 이벤트는 값을 한 번만 읽어옵니다. add listener for single value 이벤트는 로컬 캐시에서 값을 가져온다 했는데, 왜 바뀐 값을 가져오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거는 메모리에서 가정값이 있으면은 그 캐시된 값을 가져오는데, 퍼시스턴스 설정을 안 하면 메모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서버에서 계속 최신 값을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시스턴스를 이용해서 캐시된 값을 가져오고 싶은 분들은 구글에 안드로이드 파이어베이스 퍼시스턴스 셋을 검색해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그 설정 방법을 보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차일드 이벤트 리스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일드 이벤트 리스너는 그 설정된 노드 밑에 있는 자식 노드들을 하나씩 스냅샷으로 가져오는 리스너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너는 그 자식 노드가 추가될 때, 바뀔 때, 없어졌을 때, 옮겨졌을 때마다 트리거가 됩니다.
니룸1 밑에 메시지스의 차일드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놨다고 하면은 이 노드를 하나씩 스냅샷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일드 이벤트 리스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그대로 따라서 치시면 되고, 여기 온차일드 에디드에 들어오면은 추가됐을 때고, 체인지드는 바뀌었을 때, 리무브드는 지워졌을 때, 이 온차일드 무브드는 OrderByChild나 OrderByValue로 이 값을 불러왔을 때그 순서가 바뀔 때 트리거 됩니다. 그래서 룸1 밑에 메시지스의 이 리스너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스 밑에 있는 노드들이 하나씩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콘솔로 가서 이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로 바꾸면 여기 바뀐 게 여기 들어왔죠? 이렇게 바뀌었고, 이번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진 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있는 값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값을 지우는 것은 쓰는 것과 동일한데, 이제 setValue에 null을 넣어주면 그 값이 지워지는 겁니다. 이 메시지 노드 밑에 있는 값이랑 유저 인포트 밑에 있는 아이디의 값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너를 지우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스너를 지우는 것은 이 add를 하는 게 아니라 remove 이벤트 리스너를 하고 이제 같은 경로에서 사용한 이 이벤트 리스너를 넣어주면은 콜백 되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강의를 마치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룰을 만들어서 공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이어베이스 문서를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리스너는 최대한 하위 노드에 설정해야 합니다. 자식 노드가 너무 많으면 앱으로 불러올 때 메모리가 부족해서 앱이 튕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문서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공부하면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